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. 안녕하세요, 집들이TV 편과장입니다. 오늘 집들이 할 곳은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인데요. 무려 달미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총 8세대로 되어 있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방 3개,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달미역 같은 경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안산에서 시흥,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일산까지 이어져 있는 서해선이고요. 이 서해선은 서울에 인접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개, 중학교 2개, 그리고 고등학교 하나가 도보 10분권에 위치해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. 그러면 바로 집들이 떠나보실까요? 네, 먼저 전실 공간입니다. 전실 공간 보시면은 이제 하프장 6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허리선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디퓨저나 각종 수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옆에 타일 보시면은 레트로 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묶거나 할 때 잘 닦기 용이할 것 같고요. 바닥 보시면은 지금 줄눈 시공이 되어 있어요, 미리. 그래서 이런 점 되게 눈여겨볼 것 같고, 띄움 시공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앞에 삼연동 슬라이딩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실게요. 네,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가 이제 막힘이 없는 세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. 앞에 나무나 이런 걸로 이제 사계절 잘 볼 수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. 이쪽 이제 TV 아트홀 쪽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특징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. 80인치에서 90인치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듯 합니다. 소파 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4인에서 5인 소파 2개 충분한 공간 나와 있고요. 위에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, 그리고 이제 앞에 큰 LED 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주방 바로 가보실게요. 네, 주방도 역시나 이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냉장고 자리 잘 나와 있고요. 가스레인지 설치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주방 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트로 타일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싱크볼이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싱크볼 위에 이제 주방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앞에 보시면은 이제 식탁 놓을 이제 공간도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인용에서 5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식탁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탁 바로 위에 이제 약간 조절할 수 있어요. 조절할 수 있는 식탁 보조등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오늘의 첫 번째 방입니다. 책상 놓으시고 침대 놓으실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. 여기 옆에는 지금 다용도실이 딸려있는 방이기 때문에 옷방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고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세탁기, 건조기 여기다 두시면 되는데 단차 시공이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. 네, 두 번째 방인데요.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환기 잘 되라고 굉장히 큰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자녀방으로도 추천드리는데 책상 여기에 두시고 싱글 침대 하나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색감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인 집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바로 안방 보러 가시죠. 안방 보러 가시기 전에, 여기는 이제 안방 가시기 전 벽면인데요. 약간 에메랄드 톤으로 되어 있는 템바보드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. 안방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. 안방입니다. 안방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퀸 사이즈 두시고 여기 한 12자 넘는 이제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역시나 없을 것 같습니다. 위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
네, 부부욕실입니다.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도 세면대랑 이제 변기 잘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변기 위에 작은 이제 수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거울 굉장히 크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, 샤워가 가능은 한데 약간 물이 튈 수 있다는 점,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메인 욕실 가기 전에 화장대가 여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방에 굳이 따로 설치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메인 욕실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레트로 타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, 해바라기 수전하고 그냥 이제 샤워기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면대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왔어요. 이제 젠다이선반 같은 경우에도 길다랗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수건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어서 4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. 그러면 오늘의 집 마무리하러 가시죠. 네, 지금까지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집들이 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?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. 우선 그 막힘없는 조망,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달미역 건너편에는 또 대단지 아파트가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대단지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고, 게다가 도보 10분권 내에는 6개가 넘는 학군까지.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 집이 무려 2억대입니다. 2억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여기에는 복층과 테라스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. 자세한 내역은 아래 텍스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더 많은 영상,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집들이TV 현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